붉은색 해병대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해병대 예비역련대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부터 삭발을 한 회원까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 언론장악 입법폭주를 멈추라는 팻말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팻말을 자리에 내걸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이 무기명 표결에 들어갑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결과 발표의 순간 야권 전체 192표보다 2표 많은 194표가 나왔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200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발표의 순간 여권 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숨죽이며 초조하게 투표 결과를 기다렸던 해병대 예비역련대 회원들. 부결이 발표되자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듯 일어나 주먹을 치켜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국회 직원들이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는 회원들을 제지하자 퇴장했지만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식이 있냐? 최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거쳐 부결된 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28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며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동훈 대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 당대표가 되고 나서 주재한 첫 회의에서의 일성은 민주당의 법안을 강력히 저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신이 경선에서 내세웠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겁니다.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제3자 특검 논의에 실익이 없다며 최상병 특검법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부결이 된다면 예.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 최고위원은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한 대표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야권에선 당대표로서 한동훈 표 특검법 발의를 지시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표 이 최해병 특검법을 발의하시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시라는 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수정안을 제안하지 않고 제 의결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식언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며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적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앞세운 결과 한 대표는 당심 민심 모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본인의 특검법 제안을 걷어찬다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최상병 특검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고 최상병 특검 즉각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방송사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자체에 반발하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표 방송법제 민주당에 박수하라!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재표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94명에 반대 104명, 무효 1명.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기준에는 딱 6표가 모자랐고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뺀 야권 의원이 191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선 3명의 의원만이 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첫 표결 때부터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당론 대신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속이 깨진 건 아니라며 부결의 의미를 뒀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국혁신당은 곧장 대통령을 겨냥한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가 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재표결을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동훈 지금 당장 제3명 특검 발의하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